미생물이 100대, 탄수화물 100대, 그 다음에 질소 5대, 이런 하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많아도 햇빛을 보면은 일이 넘으면 나머지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끼가 된다. 이끼가 먹을 키운다.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디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26가지 드릴게요. 네. 혹시 박테리아제가 뭐 다른 데에도 쓰이는 분야가 있나요? 박테리아는 유기물이 나오는 폐수,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이 없으면은 이게 환경 저항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미생물을 네. 이용해서 정화를 하고 내보내면? 그렇죠. 양어장도 마찬가지고 이 물고기가 사람이 사나 물고기가 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필요해요.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이거 미생물이 없으면은 처리 못 합니다. 이 처리가 다 분수시키고 소화시키고 또 에어 넣어서 또 미생물이 먹고 만들어서 네. 무해한 걸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생태계 조절을 다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도 이 생태계 조절이 미생물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나요. 미생물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겠냐. 살 수도 없죠. 사람부터. 그렇죠. 미생물이 또 바다에서는 산소도 내고. 어떻게 되죠? 왜냐면 얘들은 CO2라고 광합성을 하니까. 아, 바다에서는? 그렇죠. 강에서도 하니까. 강에서는. 강에서도 마찬가지. 예. 산소를 발생하죠. 맞습니다. 미생물들이 광합성자고 해서 산소 발생해서 그렇죠. 산소가 덩쳐나거든요. 네, CO2를 먹고. 예. 네. 미생물이 있어야지 그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인 거예요? 산소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산소 뿜어내죠. 공기가 충분해야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대한. 어항에서도 공기를 충분하게 넣어줘야죠. 양식장에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순 산소를 녹여서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산소를 받아먹는 미생물이 있고, 이 받아먹으면서 오염물질을 무기물로 만들어야 돼요. 유기물질을 무기물로 무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선박에서도 쓰죠. 배에서? 화장실 있잖아요. 연못. 라운조 예. 물고기 쪽이라서 지금 요 밭에다가 물고기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다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지금. 아 그렇죠. 난리 나죠. 그 미생물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줄이고 결국에는 뭐가 남느냐면 흙이 돼버려요. 흙. 아무 오염되지 않은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거는 신기하네요. 수족관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미생물의 밸런스가 없으면 생태 조절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뱃속도 네. 미생물이 미생물 덩어리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나쁜 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도 먹고 물고기 유산균도 네, 주잖아요. 유산균 네. 왜 그러겠어요? 장어에서 정장을 하면 좋은 미생물로 우정화되라고. 우리도 수소가 좋은 균들로 우정화되라고. 그래야 병이 안 걸리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배변을 잘해야 시원하잖아. 그렇죠. 그럼 얘들도 배변에서 처리를 해줘야 얘들도 물속에서 시원하게 살잖아. 물고기들도. 또 우리 밥 먹으면 탄수화물이잖아. 네. 그럼 위에 들어가면 펩신이라는 단백질 효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잖아. 네. 걔들이 막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창자에서는 미생물들이 먹고 거기에 영양분을 뺐죠. 예, 우리 몸으로 보내주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물고기나 사람이나. 예. 그럼 물고기도 위로 먹잖아요. 그래도 분해해서 변을 싸잖아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형기성 상태잖아요. 뱃속에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 나올 때는 형기성 상태로 나와요. 그리고 이 형기성 썩었으니까 암모니아로 됐겠죠. 네. 암모니아는 썩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해되면 이제 암모니아를 바뀌면서 이게 물고기한테 치명타를 주고 물고기가 죽든지 물이 깨지든지 질소사이클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작은 어항보다 큰 어항이 유지관리가 쉽다는 게 그런 그렇죠. 맥락이 되고 왜냐하면 그릇이 크거든. 그러니까 잡는 것도 한번 잡히면 굉장히 오래 가지.
조그만 거는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하는 대변을 양이 네. 많고 적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도 큰 왕이 쉽다. 그렇죠. 큰 왕이 한번 잡히면 끝도 없다. 끝도 없다. 맞습니다. 그게 막 그런 낙이군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물이 잡힌 물보다는 티가 나요. 물이 잡힌 물은 반짝반짝. 무슨 느낌이냐.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수조도 생태계를 이용한 거니까 그 질소 사이클이라는 화학적 그 생물학적 방법이지만은 어차피 무기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그 질산화되는 걸로 확인을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산화 쪽으로 유도가 되면서 먹이를 얼마나 먹고 질소를 얼마나 절감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눈으로 봐서는 그 테스트 기시법이 네. 여러 가지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이 깨끗이 나가거든요. 근데 찍어보면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이 다 나와. 거기서는 무조건 못 길러. 그렇죠. 그 물에서는. 그럼 이런 거 있겠네. 무늬가 오겠네. 예를 들면 그럼 물이 저 눈으로 보기 정말 깨끗한데 막 무늬가 와서 야, 이 깨끗한 물에 뭐 넣는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 그럼 질소가 나온다. 암모니아나 질소 어떤 형태로든지 나오면 질산염님은 좀 덜해. 네. 최종 중에. 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면은 이제 인원도 다 떠올라. 그래서 한강에서 갑자기 뭐 이런 그 폐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떠뜨리는 게. 네. 아. 독성물질도 제어받.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 생물들이 잘 사는 곳은 질산염도 안 나오는 완전 무기화 그렇죠. 상태라고. 걔들은 흐르잖아요. 네. 흐르면서 햇빛도 받고 흘리면서 물에 있는 산소를 공기에 있는 산소를 먹고 네. 얘들한테 산소를 주고 미생물들은 바닥에 모여서 바위가 미끌미끌하죠. 네, 미끌미끌. 왜 그러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락? 네. 박테리아가 유기물질을 먹고 부착을 해야 된다고. 얘들은 부착을 해서 숨기지. 네네네. 붙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바위가 붙어서 미끌미끌한 거예요. 미끄럽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응집성 있어. 그러니까 점액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 그러면 돌에 점액질 있는 물이 좋은 물이네요. 그렇죠. 안 좋은 물이 아니라. 그렇지. 그걸 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락. 바이오플락도 그럼 플라스틱에 그게 붙도록. 그렇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담채를 우리 많이 쓰잖아요. 세라믹 담채 그것도 넣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리고 기포.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미끌미끌 하면은 얘들이 땡겨. 네. 원생물이 붙어 있어. 이건 박테리아하고 차원하고 틀려. 원생동물이 붙어 있어. 그럼 점성을 내. 점성을 내. 네. 땡겨. 그럼 바이오플락이 제대로 정착된 물은 요 플라스틱이 미끌미끌하게 그렇죠.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그 플라스틱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 플라스틱들은 아까 TSVSS 얘기했듯이 시간이 되면 떨어져라. 오래된 놈. 네. 나이가 다 먹었네. 너희가 먹은 생생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떨어져 나. 예. 그러니까 생생한 애들만 우정화가 돼. 네. 그러니까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돼. 그렇죠. 그 원생 동물이 붙어 있어. 예. 그러니까 박테리아 원생동물 그 다음 단계예요. 원생동물.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네요. 바이오플라도 그 플라스틱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플라스틱물이 붙도록 그 공간 그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잠시만요. 바이오플라를 좀 잘 모르시는 초보들은 막 이제 거기에 미끌미끌하고 막 이런 게 꼈다고 막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것도 그냥 살짝 닦아주는 거. 그냥 그 어물 좀 빼서 털어주는 거. 나이가 이제 노쇠한 박테리아들은 털어주고 새로운 박테리아 넣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상으로 그렇죠. 계속 유지가 더 끈끈해지죠.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네, 피디님 재밌으시죠? 네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은 네 좋다. 그래서 수족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좋다.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 붙어 있음에도 이제 여기 이끼가 끼거나 좀 뭔가 수질이 안 좋아지고 탁해지면 이게 다 된 건 좀 털어질 때가 됐다. 네. 영양소의 문제가 또 있어. 털어질 시기가 된 거다. 네. 사료에도 사료 뒤에 보면 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인이 있어요.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미생물이 100대, 탄수화물 100대, 그 다음에 질소 5대, 인을 하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인이 조금만 많아도 햇빛을 보면은 인이 넘으면 나머지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끼가 된다. 이끼가 뭐가 키운다. 그래서 이끼가 먹어 추위니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명과 햇빛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룩스가 높으니까 이것도 햇빛이. 만약에 여기 인이 있으면은
끼죠. 잘 끼겠네요. 하지만 얘들이 순하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사료도 잘 쓰시고. 네. 그다음에 가급적 인 한량이 좀 낮은 사료를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비율에 비해서 사실 그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죠. 인은 1밖에 안 먹으니까 1% 박테리아들이. 네. 탄수화물 100이면 에너지원으로 100을 다 먹고. 네. 일만 생명 유지에 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인을 먹는 박테리아가 개발된다. 인만 먹는 거. 그럼 인기가 올 일이 절대 없겠네요. 아, 인을 또 얘기하면. 네. 만약에 이 바닥에서 썩으면 인을 먹은 박테리아가. 네. 다시 뱉어내요. 어? 인을. 예. 썩으면, 부패하면 고기 속에서 먹었잖아요. 썩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저변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네, 한 번씩 이렇게 흩어주는 게 슬러지나 인 같은 거 다 빼내려고. 그렇죠. 왜냐면 썩으면 뱉어내요. 이 현장에서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부패가 터지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도. 예. 다른 현장에서도. 오늘까지 멀쩡했다 갑자기 인기가 바뀌거나. 그렇죠. 고기도 오늘까지 멀쩡했다 내 그게 이제 하천으로 나가면. 예. 녹조가. 예.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해수나 이게 해수도 인 수치가 굉장히 법정 수치가 낮아요. 그러면 인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인이다. 그렇죠. 인이 녹조들이 질소보다도 인을 가장 좋아한다. 그럼 우리 어항에서 만약에 질소가 많은데 왜 햇빛 쬐는데 안 낄 수도 있잖아요. 네. 인이 많으면 같이 낀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히 과밀이라도 먹이를 적게 주는 어항은 진짜 안 오겠네요. 되도록이면 적게 주면서. 네. 조절을 해주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오염을 생겨요. 네. 이걸 우리가 많이 주면 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죠. 적당히. 대부분 아마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정량보다 많이 줄 겁니다. 그렇죠. 네. 야구장 보세요. 그대로 다. 네. 안 먹으면 가라앉아서 싸워요. 그러면 그게 암모니아하고 아질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료에서. 네. 인도 나오고. 그리고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떼죽음 나옵니다. 갑자기 떼죽음 당했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바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양식장들 바닥들 경화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미생물도, 형기성 미생물도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같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 재밌습니다. 네. 완전 이해됐습니다. 네. 좋아요. 이해되셨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피디님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물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식초보인데. 네. 식초보자들은 pH 테스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나요? pH 테스트나 체스트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이제 pH 테스트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궁금하다. 애니멀로우 TV